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볼 종목은요,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토큰 증권 관련해서도 움직였었던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를 좀 내비치다 보니까 움직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놓고 보면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지금 접근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 우리는 여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단은 물론 여기 라인 근처라든지 여기 3,000원 라인도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접근을 해갖고 이렇게 반등 나와서 여기 공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한 2분의 1 정도는 조금 정리하고 가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조금 욕심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요 고점 라인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트럼프라든지 해리스라든지 지금 신날이죠? 예, 내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일 조금 TV 토론을 통해 갖고 누군가가 조금 우세하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평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상화폐 관련된 것들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했어요. 그쵸? 그럼 반등이 나와서 나는 여기까지 끌고 가려고 기다렸는데, 내일 대선 토론을 하고, 우리나라 11일이거든요. 11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라인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까지는 갈 건데, 만약에 트럼프가 어버버버리고 해리스가 우세했다라고 하면 얘는 다시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매수했던 가격 라인을 이탈하면 손실없게끔 일단은 빠져나오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앞두고 얘네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도 아니면 모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도가 나오면, 모가 나오면 이렇게 가면은 우리 땡큐인 거고, 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정리를 한다. 그래서 손실없게끔 나오든지 약수익권에서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갤럭시 SM을 이렇게 좀 놓고 보시면 되겠고, 토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 와중에 SM이 일단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입장을 안 해놓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입장하는 방법도 영상 댓글에 클릭하시고 요거 링크만 클릭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한번 입장해 놓으면 여러분 1년이든 2년이든 원할 때까지 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세요. 하루에도 정말로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예요? 깔끔하게 뭐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뉴스들만 여러분들한테 미리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아,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들만 여러분이 딱딱딱 캐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뉴스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저 허브경제TV가 그렇게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도 공식 채널 이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